그래서 예빈이 요새 열심히 하고 있죠, 그쵸? 응? 선생님 감독 여기 앉아주세요. 요새 열심히 하고 있죠? 헤이. 근데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아요? 오케이, 쓰기 연습도 하고 있죠? 오케이, 오늘은 9 하고요. 이거는 취소예요. 새 책이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오늘 좀 이따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따로 또 쪽지 보낼 거니까 그거 하면 돼요. 오케이, 오늘은 뒤에 9 보자. 예빈 뒤에 9. 오케이, 어디 갔다 왔어? 막 돌아다녔어? 바빴어? 아, 그렇군요.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난 갖고 있어. Yes, I do. 넌? I have a parrot. 오케이, 패럿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A parrot. I have a parrot.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Okay, goldfish 어떻게 쓰면 되죠? 쌤 어디에서요? G하고 L하고 D하고 F하고. 오케이, 이제 하고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도로 방해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거랑 헤드폰 하나 챙겨서. 자,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Okay. I have a hamster too. Okay,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Okay, 그래서 do you have a pet의 뜻이 뭐죠? 둘 중에 둘다 있어? 그럼 여기서 해. 너는 애완동물을 갖고 있니?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have가 무슨 뜻인데? 그러면 무슨 시구? 무슨 시구? 하다 시구.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데? 두가 숨어 있는데? 그러면 you have의 뜻은? 그렇죠, 너는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두를 꺼내서 이렇게 보내면 you have가 묻는 느낌 들어, do you have가 묻는 느낌 들어. 그래서 이게 묻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데? Yes, I do인데 이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have a pet. 오케이, 이게 뜻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무슨 시 덩어리. 그러니까 do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have a pet 대신에 do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yes I do 하면 될걸 만약에 do가 없었으면 yes I have a pet 할 뻔했어. do you have a pet? yes I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yes I do. 어느 쪽이 편해? 그래서 do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네 덕분에 편해졌다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arrot은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나머지 애들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만약에 예빈이 애완동물 있어? 물고기 있어? goldfish? 아니면 tropical fish? 파란 색깔 물고기 요만한 거. 오, 카디널.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안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럴게? 뭐라고 얘기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No, I don't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No, I don't는 뒤에 생략된 말이 No, I don't have a pet이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는 I have인데 나는 안 갖고 있다는 뭐래요?
그러면 I don't have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안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not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랑 합쳐져서 do not, 또는 줄여서 do not이 뭐가 된다? do not을 줄이면 don't가 되는 거예요. 그럼 don't have 하면 안 갖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해당